정재영 박사님하고 김규범 박사님께서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 전략과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평소와 같이 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는데 누가 하실 거예요? 아, 김규범 박사님 먼저 하고 정재영 박사님 하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만들어서 제가 우선 김규범 박사가 미국이 지금 대중 디리스킹 전략과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지 뭐 하여튼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주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대응하는 위주로 좀 나눠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과 미국의 고위 인사들은 대중정책 기조로서 디리스킹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탈동조화가 아니고 중국발 위험 회피를 의미하는 디리스킹은 지난 5월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명문화됐으며 글로벌 웨스트 국가들의 대중정책을 큰 틀에서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디리스킹이라는 기조하에 미중 고위급 대화 복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첨단 기술 분야 직접 투자 금지 등 고강도 대중국 제재를 추진하는 이른바 강원 양명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고위급 대화에는 적극 응하면서도 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 활동 규제, 희토류 등 전략적 자원에 대한 수출 심사 강화 등 연이어 발표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관계가 강원 양면을 오가고 그리고 상반된 메시지가 교차함에 따라 미국이 디리스킹을 선언한 배경과 그 진정한 의도, 디리스킹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브리프는 올해 상반기 디리스킹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발언 및 행보를 추적하여 위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 디리스킹 전략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최근 중대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 경제 침체 전조에 대해 간단하게 토론하고 향후 미중 전략 경쟁 양상을 간략하게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그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시작으로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한 EU 및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 분리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으며 유럽의 대중정책 목표는 중국으로부터 탈동조화가 아니라 위험 회피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중국을 2019년에 일찍이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한 바 있는 EU의 공식적인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유럽의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디리스킹 선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과 진영화 추세에 대한 우려 및 불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 문제에 있어 존재하는 EU와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3월 말에 중국을 방문한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귀국 전 인터뷰에서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여 미국의 추종자가 되라는 압력을 이겨내야 된다고 발언하면서 큰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이는 디리스킹 발언이 어느 정도 대중 제재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맥락에서 나온 측면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디리스킹이 언급된 이후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과 다변화라고 강조하면서 유럽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날의 연설에서 그 설리번은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을 의식한 듯 우리의 우방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데 분명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뒤이어 5월 달에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그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정상들은 중국과 관계의 설정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디리스킹을 추구할 것임을 합의했습니다. 디리스킹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및 소통 재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미국 지도부는 G7 정상회의 이후 중국과 고위급 소통 재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결과 6월 19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이른바 올해 초 정찰풍선 사건으로 연기되었던 미중 고위급 소통이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진아 로문도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방중 행렬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그 냉랭한 미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교류 횟수는 양국 관계의 좋은 시절 수준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미중 회담들은 인물과 직책에 따라서 상당한 분위기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으며, 대만 문제, 관세 및 규제 철폐 등 핵심적인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회담 이후에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만남이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상기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그 디리스킹 전략은 그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가 초래한 그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한 차원에서 이제 시작됐으며, 미국이 중국과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상술한 사실들은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소통과 위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련의 유화적인 분위기랑 별도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첨단 기술, 군사 안보 분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중 제재 조치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정부와 협의하에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들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실행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수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해서 저사양 반도체까지도 대중 수출 및 생산 역량 억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세 개 분야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공언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예산 사용 권한으로 약 3억 4,500만 달러의 군사 무기를 대만에 지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8월 18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포함한 세 건의 합의를 발표하고 3국 간 안보 공조의 제도화를 공약함으로써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네트워크를 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4월 말에 미 지도부가 디리스킹을 언급한 이후에 미중 관계는 대화의 재개로 대표되는 유화적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의 전략적 행보들은 미국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대중 견제 정책이 여전히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디리스킹은 미중의 대중 정책 기조의 방향성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미국의 대중 정책이 강경책에서 완화책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됩니다. 디리스킹은 전면적 탈중국화를 연상시키는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로잡은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디커플링은 미국의 대중정책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몇 차례를 제외하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는 추세에도 중국과의 협력 및 소통 유지는 항상 강조해왔는데요.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대중 정책 기조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리스킹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정재영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저기 김규범 박사님께서 이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과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근 이 디리스킹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몇 가지 큰 분야, 이제 중국의 반응과 그 중국의 전략 그리고 또 외교 이런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바이든 미국이 디리스킹 선언에 대해서 중국의 기본적인 그 이 관변의 시각,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시각은 결국은 디커플링을 위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오래된 술을 새 병에 담는 것, 큰 본질에는 탈중국화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잉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 국장이 그 블링컨
뭐 장관이라든지 그 미국에 관련된 공식 석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의 주요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인도태평양 디리스킹 이런 개념 자체가 미국이 과거처럼 어떤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역할이 아니라 뭐 일본이 제기했던 인도태평양은 아베가 얘기했던 거고, 디리스킹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처음 얘기를 한 것을 좀 가지고 와서 중국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 디리스킹이 결국은 경제 분야인데, 중국에서 사실상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 리창 국무원 총리고, 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최근 이제 유럽 그 유럽 방문에서 그리고 유럽과 다보스 포럼에서 디리스킹에 대해서 이것이 시장 원리와 WM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이 어떤 통상과 경제 문제를 정치와 이데올로기화 시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산업 공급망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시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지도부들은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모두 중국의 어떤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고 네토릭적인 얘기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네토릭 말이 아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없는 이상 중국 역시, 그러니까 미중 관계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고 대립과 갈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이 이 전략을 하느냐, 소위 지금 이제 중국의 대미 전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엔 환엔, 이야 환야라고 해서 이제 점점 이 미국에 대한 강경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이후에 미중 간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훨씬 더 정교하게 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응 전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G7 정상에서 이제 디리스킹 얘기가 있을 때 5월 말에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를 합니다. 제재라기보다는 제품 금지를 발표를 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중국 정부는 뭐 마이크론에 대한 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보복 조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화웨이나 틱톡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필수적인 대응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되었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제 그 갈륨과 게르마늄 이 희귀류 희토류에 대한 이 이제 제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상무부가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이 품목은 반도체라든지 주요 핵심 전자 제품에 사용하는 이런 광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거의 여기 보면 알다시피 전 세계 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90%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는 허가를 받도록 사실상 여기 이거 역시 중국이 대응 조치의 한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8월 11일 날 이제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WTO 규칙 상황 보고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대응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2월 미국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중국에 대한 보고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대응하는 조치에서 이제 뭐 미국의 오류성 진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향후에 중국은 이러한 식의 어떤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이제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광폭 외교가 이제 본격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중 압박 전략이 진행이 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시진핑 상기 지도부는 특히 러시아라든지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제 확대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13%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이런 국가들과 연대해서 다국화된 뭐 국제 질서 민주화를 내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발전 구상, 안보 구상, 뭐 그 GDI, GSI, 문명 구상, GCI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이런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브릭스라든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전 세계 GDP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대외 정책의 포커스는 주로 이런 이들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5월 달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뭐 과거 실크로드 출발 서한에 불러서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했고 아마 9월, 10월에 또 제1차 1대1로 국제정상 포럼을 또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뭐 푸틴도 초청을 하고 한 30개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정상을 모여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GDI나 GSI를 이제 이걸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브릭스인데 이번에 8월 24일 날 남아공에서 브릭스 회의가 열렸고 중국과 러시아 협력하에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6개국이 신입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브릭스를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은 앞으로 이 브릭스 국가들과 통해서 이제 달러 결제 비율을 줄여 나가겠다. 그래서 독자적인 브릭스 결제 화폐로 앞으로 이들 국가들 간의 어떤 결제 화폐의 이제 다양화를 좀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서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과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어떤 협력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첫 3연임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모스크바를 방문을 해서 중러 간의 새로운 전략적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공식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요 포커스는 자원, 에너지와 군사 분야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얼마만큼 가능할 수 있느냐. 뭐 일부에서는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긴밀히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대중 포위라든지 서방의 대중 압박이 갈 수도 있고 국제적인 여론이 뭐 악화될 수도 있고 유럽과의 관계도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래도 러시아와는 앞으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의 이 시진핑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미국 정부와 미국의 경제계를 구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재밌는 현상인데 그거는 결국은 중국은 디리스킹이 유럽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미국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으로 전략을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사실상 미국의 그 디커플링 과거에는 이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와 경제계와 산업계를 구분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게 되면 이제 블링컨이나 뭐 앨런이나 이런 미국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 특히 뭐 머스크란 빌 게이츠 헨리 키신저 이러한 또 소위 말하는 어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환대하는 이런 식의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대중 정책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구분해서 대응하겠다. 그래서 EU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보게 되면 뭐 이것이 과연 앞으로 미중 글로벌 이 경쟁에 있어서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국이 지금까지 그 대중 제재를 통해서 일정한 변화는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기술 패권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를 했고 중국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과도한 경제 의존도도 분산시켰고 그래서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자국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시켰던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뭐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중국이 상당한 많은 액수를 반도체에 투자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미미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한 5년간 한 200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뭐 과연 뭐 중국이 이거를 독립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뭐 단기간 자립은 어렵지만 중저 기술에서 자금률을 증가할 것이고, 뭐 만약에 중국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반도체 자립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프렌드 쇼링 효과인데요. 이것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어쨌든 중국에 대한 대중 압박과 경제 제재와 여러 가지 전방위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다른 그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 국가들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오히려 이제 강화되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지금 중국을 대신해서 이제 수입 다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이러한 어떤 원자재라든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필요하는 재료들도 중국에서 상당 부분, 특히 동남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좀 역설적이게 미국의 어떤 정책이 중국과의 어떤 이 경제적인 관계가 더 강하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기의 어떤 결과도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최근 미국이, 아까 그 김규범 박사님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의 금융 자본이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지금 특히 이런 기술 AI, 인공지능, 뭐 이런 빅데이터 이런 쪽은 중국 정부가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금융, 과거에는 미국의 어떤 자본들이 중국의 이런 첨단 기업들에 대한 자원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중국이 어떤 중국 정부가 뭐 대규모 보조금이라든지 자원을 지원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육성시켜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측면을 보게 되면 미중 간의 어떤 새로운 이 기술 경제 경쟁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 전략이 훨씬 더 좀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경쟁의 분야가 훨씬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의 최근의 경기 침체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긴데, 이것도 뭐 앞에 나와 있는 부분과 좀 유사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게 본격적인 이 경쟁 압박을 하고 있어서 중국도 지금 최근 들어서 경기 내부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 그리고 뭐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8월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인 삐구위안이 채권 문제도 지금 거의 부도 직전에 나와 있고, 뭐 헝다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거품에 따른 경제 위기론이 좀 대두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중국의 40년 호황이 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중국이 이제 부동산 과잉 투자라든지 지방 정부들의 어떤 부채가 중국 경제 성장률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중국 정부도 이러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상기 지도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어떤 중국 내부의 어떤 경제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훨씬 더 많은 어떤 정책의 조율이 추진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계속 시장 활성화와 외국 자본 투자를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이런 브릭스라든지 이런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좀 강화해서 그들 국가들을 이제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접근을 해서 이 중국의 어떤 지금 어떤 이 경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앞으로 향후에 어떤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이 미국의 대중 이 경제 압박 정책과 맞물려서
결국은 뭐 중국에 있어서 상당한 뭐 도전 요인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경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중국 지도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정책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앞으로 중국의 어떤 이 미국과의 어떤 이런 새로운 글로벌 경쟁 공급망 경쟁에서의 어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 이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리스킹 선언을 계기로 재개된 미중 고위급 대화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 소통을 통한 위기관리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중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가 됩니다.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은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의 징조로 볼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차세대를 선도할 첨단 기술, 군사 안보 영역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은 장기적이고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이 표방하는 디리스킹 전략의 주된 목적이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억제하는 것과 미중 갈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국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미중 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체제 붕괴, 이른바 화평연변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져왔던 시진핑 정권은 향후에도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미국의 제재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대한 상쇄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미국과의 종합실력의 격차, 유럽과 원만한 관계 유지의 필요성, 그리고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의 대미 강경책의 범위와 수단은 다소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와의 미묘한 입장, 그리고 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전적으로 지지할 수만 없는 입장, 그리고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그 부단한 구애 등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이 디리스킹을 선언한 배경에는 탈중국화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유럽의 불만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략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동맹국들의 협력과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의 디리스킹 선언은 중국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동맹국 간에 작지만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기회 요인보다는 위험 요인이 더 많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의 격전지인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익을 기반으로 최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상황 및 분야에 대한 대해 한국판 디리스킹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와 수출 규제에 대한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은 동맹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 우리의 경제적, 외교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방면에서는 주요 공급망에 있어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고 오랫동안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중간재 유통로를 다변화하거나 일부 국산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한중 간에 있는 비대칭적 구조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불필요한 자극을 좀 줄이고 한중 고위급 간의 적극적인 소통 유지를 해나가야 합니다. 양국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향후 행보를 미리 알리고 상대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조정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급변 및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